내가 또 카카오톡 논란이 좀 있었잖아. 아, AI 챗봇과 대화하는 재미가 없으면 냉냉 냉 그래요 냉냉 여기까지인가? 뭔가 지금 여운이 없고 정확한 세번 티디카카 이후에 1위 없어지지 않네. 처음에 확 들뜨다가 확 식어버리네. 사람도 그런 거야? 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크리에이터 미로입니다. 일단은 정말 그 브이로그를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굉장히 어색합니다. 지금 브이로그를 안 찍은 지 너무 오래됐고 제가 이제 오프닝 찍던 와중에 박주환 씨가 이제 지금 촬영 방금 끝나가지고 사실 좀 어렵게 들어왔어요 여기. 네 형, 형 앉으세요. 일단. 네네네. 제가 오늘 보러 온 크리에이터는 이제 박주환 씨는 아니거든요. 오늘은 좀 어떤 촬영이었죠? 약간 이제 50만을 네. 곧 달려가고 있거든요. 네네네네. 아, 그래가지고 이제 구독자하고 이제 공약을 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거였어요. 아, 박주환 씨가 이제 최고참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군기가 있습니까? 아유, 저는 부드러운 리더이기 때문에. 오늘 일단 저는 그 바니 씨하고 수능 D-스펙 촬영 관련해서 이 쇼츠 네, 그거 찍으러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네네네네. 민호 형 바쁘기도 하니까 네. 제작진 측에서 아, 그냥 원격으로 그 영상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편집을 하겠다 했는데 기억 고시겠다고. 아. 제가 알기로 여기 오는데 지하철로 1시간이거든요. 만약에 테디랑 쇼츠였다? 그럼 안았을 거잖아요. 안았죠. 아. 명이고 이게 시청자들 이제 소개팅 뒤에 어떤 그 애프터가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대화의 물꼬를 여자 배구 4강 그쵸.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좀 대화의 물꼬를 좀 터보려고요. 아, 나쁘지 않네. 네. 아, 근데 야생의 바바바니를 지금 네, 발견했습니다, 여러분. 일단은 괜찮아요. 마니 씨 오늘 그 의상 컨셉은 연세대인가요? 아, 모든 걸 오빠 고대와 연대 흑백 논의를 하면 안 돼. 박주환 씨 아까 간다고 했는데 왜 회방을 넣었어? 눈이 본진이야. 그럼 제가 지금 그 미리 피님하고 지금 읽고 있는데 네, 마니 씨 싫어할 바탕으로 한 스크립트가 싫어요. 했던 수학의 어떤 거? 뭘 가지고 있어요? 그거 윗몰 거예요? 이번 종목? 네. 그냥 수학인 거고? 네. 뭐야? 뭐 찍는 거 봐? 카메라로 의식은 빨리빨리 해주시면 돼요. 저기 뭐야? 윗몰로 했었거든요. 오늘 올림픽 있었잖아. 배구. 저 봤거든요. 저도 봤거든요. 왜? 아, 그 사랑신화. 아, 네. 그 스토리 봤습니다. 아, 스토리 봤다고? 네, 그 TV로 보고 계신 거 봤어요. 그걸로 좀 대화의 물꼬를 좀 터보려고요. 아, 나쁘지 않네요. 네. 그럼 저희 그 영국TV 쇼츠에서 D-스펙 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기 봐요. 안녕하세요. 네, 여기서 일단 쇼츠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소 긴장을 제가 좀 한 것 같고요. 저희가 오늘 그 저녁 식사를 해야 돼요. 네. 이거 이모는 아니고 상황을 협의해야 하는 거잖아요. 그쵸. 여기 주변에 혹시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맨날 시켜 먹어가지고. 아, 근데 그 뭐지? 피자집 생긴 걸로. 어? 바로 안에. 피자 여기 아래? 응. 그럼 오늘 저녁 피자. 좋지. 네, 좋습니다. 여러분들 그러면 발 먹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촬영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 오려고 한 게 아닌데 저희가 좀 저녁에 촬영이 끝나가지고 여러분들 아, 나 집 망쳐가지고 지금 동굴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다쳤다고요? 아, 여러분들 지금 방탈출 컨텐츠 이어서 제가 진행하고 안녕하세요. 연희 형. 연희 형을 이렇게 또 영상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? 미미미들 전에?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저도 토론 예예. 제가 무슨 레드 같은 애들보다 훨씬 잘할 자신 있는 아, 맞짱 토론을 네. 좀 나오고 싶다. 네, 한 번도 제안 안 줘가지고 섭섭하더라고요. 네. 정 대표님이 또 뭐야? 아니, 또 오랜만에 또 브이로그를 잘 지내죠? 아, 술 한번 먹어야 뭐 되는데 얘기해야 되는데 네. 네. 유니버 여러분들 멋진 전사드립니다. 저희 어디로 가면 되죠? 여기로 가면 됩니다. 아, 좋습니다. 다들 연락? 네. 아, 전혀 그런 거 없고요. 아니 근데 뭐 보통 그런 게 있어도 있다고는 안 하죠. 네, 좋습니다. 아, 뭐 둘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아, 뭐 있지 않을까? 뭐 서로 좋은 거죠. 네. 연락 드릴게. 안녕하세요. 네네네. 안녕하세요. 아니면 관계자들의 네. 그 포위망을 뚫고 저희가 매장 진입이 됐어. 크다. 아, 이 정도. 주문 가능할까요? 네, 키오스크. 아,
아 근데 첨단 문명을 사용하고 있었어. 아 부끄럽다. 점수를 잃었습니다. 바바바미 씨는 뭘 좋아하지? 저도 처음이라서요. 저 일단은 프로슈토가 베이컨 느낌이 좀 나요, 여러분들. 나는 뭐 먹지? 쌤이는 뭐? 난 버섯 좋아하는데? 버섯으로 갈까? 뭐? 아 그럼 프로슈토와 버섯으로 가자. 좋아. 성공한 남자. 키오스크를 지배하는 남자.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다니아 좀 피곤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 오늘 사실 2시부터 촬영했어요. 2시부터 촬영했는데 지금 8시예요. 저희가 매장 식사를 하려고 했으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안전한 또 스튜디오에서 좀 조용히 먹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그 저희가 촬영했던 장소로 이제 좀 가고 있고요. 네. 진행하시죠. 일단 먹어보죠. 네. 근데 오빠는 좀 먹어야 진짜. 어, 난 좀 먹어야 근데 난 탈이 좀 많이 나는 편이야. 소화가. 윅보이. 랩보이라는 윅보이야? 랩네임을 지어주신 건가요? 네, 랩네임. 원래 운동했다가 멈췄었어. 운동하고 쉴 시간이 없어서. 근데 이제 학점을 빡세게 안 들 거라서 다시 시작해서 좀 몸을 건강하게 하자. 나는 이번에 학점을 다 채워가지고. 아 헬스 학점을 채워. 아, 필수 학점. 야 필수 학점. 헬스 학점이 뭐죠? 필수 학점이요? 아 필수 학점이요. 이거를 다 네네. 채워서 네. 수업으로 골프를 할지 암벽 등반을 배울지. 저랑 같이 신청할래요? 어? 좋아요. 다음 촬영 언제죠? 아 금요일. 그날은 아지트 촬영. 아지트 가서 또 어떤 내용이? 우리끼리 노는 느낌의 컨텐츠들을 거기서 주로 해. 저 나중에 한번 초대를 줘. 오세요. 이제 오려면 이제 와서 네. 장기 자랑을 좀 해야 돼. 전 그 또 그 소영이하고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어요. 뭔데요? 허락을 좀 맡아야 돼. 일단 저 시원하다를 찍으려고 하는데 예약이 이제 일주일 전에 다 끝나 있어서 미네요. 아 여기 참 그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춤을 좀. 춤을 춘다고? 누구랑? 등신이요. 저요? 저 등신 채널에 그 이치한 댄스 어제 한 5번 돌려봤는데 그 또 썸네일도 센터 아닙니까? 맞죠. 중간에 약간 딱따구리 동작이 나오더라고. 아 이게 있어? 아 이거요. 얼굴이. 이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찌르던데 너? 이거 이렇게인데? 자 그러면 보시죠. 이거 내가 어? 이거라니까? 오빠가 닮았던 거네. 오빠 많이 안 봤지? 맞지 이거 맞지? 와 이렇게 했습니다. 아 근데 그 포인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치고 나올 때 춤 경력 있나? 동아리 애들끼리. 아 너 이제 방송 댄스 동아리. 전 맹래가 좀 따고 싶어서 맹래 커버를 하면 어떨까. 완전 흑역사가 될 것 같지 않아 오빠? 전 모든 콘텐츠는 제 역사 그 자체예요. 역사라는 건 없고 당신 동의만 있을 뿐입니다. 저는 좀 모르겠는데요? 아 까였어. 그냥 까였습니다. 다른 것도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. 우리가 또 카카오톡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. 한 달씩 말인 거예요. 아, AI 챗봇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좀 카카오톡 전체적으로 누가 조종을 하고 있나?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좀 그 아니 오빠 영상에 좀... 내거 예. 타입된 거 보고 진짜 웃겼어. 정확한 세 번 티키타카 이후에 1위 없어지지 않는 그 현상이 좀 또 있었죠. 근데 그 밑에 또 댓글이 정말 나랑 성향이 비슷하다 그런 또 여성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. 계속 처음에 확 들뜨다가 확 식어버리네. 사람도 그런가요? 사람이요? 아 저는 그렇지 않죠.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포장을 하자면 뭔가 재밌는 걸 좋아하는 예? 재밌는 그러니까, 걸 좋아하고 뭔가 새로운 걸 좋아하고 재밌고 새로운 거 우리 반대 생각하면 처음에 용건을 그렇게 빨리 대답한다는 건 정말 엄청 좋은 거 아닌가? 그렇죠. 그 이후에는 이제 네. 평균적인 사람들의 속도랑 비슷해지는 거고 그 전이 빠른 거다. 아 이제 평균은 5배 정도. 아니 이게 단어? 단어 대화 주제를 설정하지 않으면 소영 씨의 톡을 상상을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못 이룬 밤으로 들어가서 계속 난 블럭에 내려갔다가 내가 새로운 화제를 꺼냈을 때 블럭이 다시 올라가면서 새로운 시작이다. 또 새로움을 느끼고 근데 거기 이제 재미를 느끼면 답을 주고 재미가 없으면 냉냉 냉 그래요 냉냉 이래버리니까 이게 챗봇과의 대화가 돼버린 거죠 이게. 아니 근데 오빠 오빠의 질문 자체가 yes or no 질문이잖아. 아 질문부터 좀 잘못했다. 그러니까 얘기를 좀 연구팀이 촬영 때 혹시 찍어낼까? 냉냉 그 남자 입장에서는 조금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여기까지인가? 뭔가 지금 여운이 없고 그래서 뭔가 늘 이제 다음 그러니까 이야기 보따리를 준비하는 그런 도찜 장소의 느낌이에요.
또그랄 때마다 늘 전 넥스트레벨을 생각하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, 아 3세판이구나 이게. 해명하자면 오빠도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질문 공사를 퍼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오빠도 딱 욕구만 말하는 스타일인데? 그러면서 나한테만 뭐라 매도하느니. 여러분 미미누님은 답장을 빨리빨리 해주신다니까 한번 보내보세요. 아니 DM 답장은 제가 못하고 있어가지고. 네. 그리고 막 공면 다 해주잖아 스토리. 최근에 또 있었던 논란이 이제 여자만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. 애초에 그 여학생들의 DM이 이 해명이 오빠한테 이뤄올까? 어 근데 어 전 팩트만 좀 전달을 하고 싶어요. 인스타그램에 또 팔로우 비율 자체가 높고 스토리 보니까 오빠 사진 캡처해가지고 아 너무 잘생겼다 아 이런 분들 이거 뭐지 이해가 안 되죠? 그건 아니죠.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걸로 좀. 아니 그게 아니죠. 네 그런 분들 많더라. 뭔가 좀 이 세계의 것은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죠. 요즘 최근에 또 인스타 팔로워 좀 많이 드셔가지고. 아 맞아 한 번 갑자기 늘었어 한 번. 소개팅 영상 그 다음날일 거야. 참 그런 게 궁금해. 그 수험생이었던 박수는 이런 삶을 상상했을까? 연구팀에서 내가 뭐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생기고. 아니다 상상을 했었어. 어. 근데 곧잘 또 잘 녹아가지고. 처음엔 약간 어떤 건 약간 유약해 보였어. 그 등장 씬. 어. 처음 출근 유약하더라는. 아네. 좀 애초에 좀 많이 한약이 필요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약간 제가 생각해도 그 초반의 영상을 못 보겠어. 애들도 많이... 되게 나랑 너무 다르게 나오고 있어. 왜 이렇게 조용히 하냐고. 또 근데 박수영 씨 때문에 힘이 나요. 왜죠? 의문을 가지 말고 그런 거 보다 하면 되나요? 바다를 미는 쪽으로 거의 졸리브이 마냥 아, 졸리브이를 안 해요? 알죠 저 그거 다 봤잖아. 미디어에 친숙하네. 웬만하면 다 봤네. 얼마나 민도 거의 다 알아. 나 주접 완전 잘해. 야 주접 댓글 맞아. 댓글 다는 거 보면 좀 느낌 있더라. 난 댓글 좀 주접 댓글 좀 담당 잘 다. 그러던 박수영 씨가 합방 영상에는 뭐라 댓글을 다 될지 몰라서 당황을 탔다고. 네. 아 내가 차라리 딱 처음에 왔으면은 뭐 달았 텐데 이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어. 거기 좀 들어가긴 어려워. 뭔가 이를 보고 아 영상 못 받고 올라왔구나. 댓글에서는 이미 여론이 끝나 있었기 때문에. 뭐 사실상 이제 초기 단계라고 봐야죠. 예, 네, 박수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시작이다. 엄청 엄마가 보고 싶네요. 마음 왔습니다. 일단 부모님 얘기가 나오기 전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좀 쉴 수가 없습니다. 네. 피자가 왜 안 줄죠? 오빠랑 나랑 둘 다 약간 양이 작은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도우를 별로 안 좋아해. 아 그건 내가 박주환 씨한테 들었나? 자기가 다 저는 자기가 쪘다고. 아, 그 드립이 있어가지고. 아 너무 웃겨. 나 쌀 같은 거 먹고 갖고 먹기 왜 먹어. 나만 빵을 먹고. 인생이 짬철 인생이라 전 식욕이 없습니다. 그러신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 지금 피자 한 조각도 제대로 안 먹었어. 같이 먹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.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? 그럼요. 감사. 오빠 이거 술 아니지? 아니에요. 자 여러분들 아 스튜디오 바로 먹었고 배터리도 없겠다. 종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는 만날 수 있겠죠? 그쵸. 오빠가 노리고 있는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AI 책뿐 마냥 또 그 대답을 얻어내고 또 여러분들 투샷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둘이 뭐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은지 남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 그러면 가볼게요. 유바